레위기 21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성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백성의 중보자로 제사를 맡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체로 인하여서 거룩해져야 되고 결혼 예식에 대해서도 거룩한 예식을 해야 되고 그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고립지친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 말은 가족,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는 장례를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장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시체가 죽음과 그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부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모든 생활 자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런데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백성이 어려운 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 백성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른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지도자가 참 존경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이 타락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참 모범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백성이 어른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음식 먹는 것도 풍습이나 모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결혼할 때에도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고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고 그렇게 그 결혼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드리는 것 모든 것 또 제사장의 딸 가족들도 행운하거나 더럽히면은 그를 불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그 가족들도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또한 대제사장은 더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 흠이 있는 자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하는 자가 흠이 있는 자 소경이나 쫄뚝발이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 곱사 등 난장이 눈에 백막이 있는 자, 괴혈병이 있는 자, 버짐이 있는 자, 불알이 상한 자 이런 자들은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고 자격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철저한 그 규제를 한 것인데 마치 그 임금이 되려고 하면은 세자가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임금이 나중에 세자로 책봉하는 것처럼 모든 자격을 모든 면에서 훌륭하게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뭐 이대로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예수님의 거룩을 통해서 지금은 그 은혜 속에서 뭐 목회자도 장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구약의 규제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나 근본 하나님께서 성별하여서 성직을 맡게 하는 그런 일들은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된다. 요즘에는 목사들도 뭐 교도소에 많이 갔다 오고 살인한 사람도 회개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뭐 성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들은 모든 것에서 세상이나 모든 것에서 절제하고 또 그런 타락하지 않아야 되고 자신을 지켜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만인 제사장 얘기라니까 제사장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도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돼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 것이라나 생활하는 것 모든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자신들을 지켜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요.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가정적으로나 또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그런 성결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는 지도자로 또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지상과 지상을 성별하고 그의 모든 일거일동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는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또 그런 직분으로 그런 사역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온전히 헌신하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